비슷한 반응을 보이던 다른 부동산에선 전세를 찾는다고 하자 이렇게 권유합니다. 전세가 4억 6천 원이다. 혹시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지면 좀 이 아예 전세보다는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고 적극 권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. 매수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서 전세가 이렇게 비싸니까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상승은 여러 집보다 낮은 전세값은 치솟고 물량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. 상대적으로 싼 전세집은 융자가 좀 있더라도 세입자들에겐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출이 많은 집은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더라도 언제 폭탄이 돼 돌아올지 모릅니다. 10원도 못 받아 갖고 나가는 거예요. 10원도 못 받아요. 세입자 서모 씨는 2010년 말 시세보다 3천만 원 정도 싸게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.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액수가 많았지만 당시 집값을 고려하면 확정일자까지 받은 전세보증금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말 전세계약이 끝날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집주인한테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우리도 나가겠다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. 주소도 여기로 다 해놨어 집주인이. 그래갖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행방도 모르고 그 전화도 다 끊어버렸어요.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겨우 통화가 된 집주인은 어이없는 말을 한 뒤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. 법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가 뺏어나가라 이거예요. 네가 뺏어나가라 그런 주의예요. 집주인은 집을 경매에 넘긴 뒤 개인 파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.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없었지만 사업을 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느라 카드사들에게도 잔뜩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. 남의 집에 새 들어갈 때 그 집의 사생활을 다 물어보고 너 어디 어디 빚 있어? 너 이거 이렇게 있어? 우리는 두 번째로 알고 왔는데 넌 이건 뭐야?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. 계약 당시 시세가 5억 원이던 집은 가격이 떨어져 경매에서 3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. 체납세금과 은행 대출이 우선순위여서 서 씨는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. 기가 막히죠. 내가 진짜 노인네들이 이러고 살면서 아들도 이걸 몰라요. 며느리도 모르고. 너무 기가 차서 확정일자나 임대차 보호법도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. 너는 돈이 있어서 이런 1억짜리가 넘고 들어왔으니까 너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보호법이라는 게 해당이 안 돼요. 저희는 서 씨는 당장 다음 달 경매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. 난 당장 지금 갈 데가 없어. 난 지금 너무 기가 차.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 씨처럼 전세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는 5,738명. 2010년 전체 피해자 숫자보다 많습니다. 경매 최저 가격이 전세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물량만 올해 수도권에서 375건으로 2009년에 40배나 됩니다.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체납세금처럼 보이지 않는 집주인의 빚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. 확정일자만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순위에 따라서 돌려주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있는 순위가 있어요. 그게 뭐 임금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조세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들이 앞에서 먼저 배당받고 나면 잔액이 부족한 거죠. 그래서 피해를 봅니다. 그나마 피해를 줄이려면
집값의 20% 이상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하고 최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